지난번 국회의원이셨던 종로에 이번에 출마하신 구본철 국회의원 후보 연설을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큰 것은 두 사람에 있습니다. 뭐 다 아니까 윤석열, 안철수 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모습들의 수준을 다 알았습니다. 뭐가 달라서 너희들이 뭐가 능력이 있다고 주인인 국민들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닥치고 다니라! 해라! 너희들은 큰 모습일 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윤석열 캠프, 안철수 캠프에 무슨 티켓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강남은 시민사회 세력은 저들과 담을 쌓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권을 창출하면 마치 우리가 자기네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티켓을 뺏을까 우리를 벌레벌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주인의 이름으로 저 큰 모습들에게 명령합시다. 단일화 해라! 그래서 정권을 찾아오면 우리는 저 썩은 종북 주사파와 달리 우리 주머니 채울 생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머니 비었어. 그렇다고 당일화 후보가 정권을 가져온다고 여러분 주머니에 이런 한 푼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는 원합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든 문재인을 매국노로 처단하고 그 부역자들이 챙긴 돈, 재산 따라서 매국노 재산 환수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재산을 다 깔고 있는 재산까지 뺏어야 되겠습니다. 평화를 입에 달고 살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전쟁의 수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저 북한의 줄을 대고 있는 종북 주사파와 그 떨거지들을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숨쉬고 살지 못하도록 주사파를 척결하는 법도 우리가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의로운 분들이 건국하고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땅의 재산과 이 땅의 희망을 북한 김정은이에게 빨대 꽂고 오히려 그것에 희망을 거는 종북 주사파가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못 볼 것 같아서 그동안의 추위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금까지 애쓰고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단일화라고 요구하는데 우리 주머니 채우려고 그래서 단일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숨통이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단일화라고 얘기하는데 저까지 것들이 뭘 잘났다고 단일화를 거부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 정치 쓰레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쳐들어가서 우리가 결론을 냅시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우리 애국심을
변치 말고 이제 우리 국민이 우리 애국 시민이 주인된 의식으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단 한 건의 부정선거가 없도록 우리가 마지막에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합니다. 이제 각 단체들이 많은 공정 시민 회원들을 모집하고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유승수 변호사가 하고 있는 흐린 선거 시민 행동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혁명당이 중심에 서서 그야말로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냐고 오로지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방울의 피로 다 쓸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며 국민혁명당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